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문어채비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문어채비에 조금 더 옵션을 좀 약간 넣었어요. 그 아이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아이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각에 담았던 거를 빨리 실천을 해 가지고 오늘 좀그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아이템 이름은 눈에 띠네입니다. 눈에 띄는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문어채비예요. 요 구조하고 사용 방법은 제 2프로TV 채널에 가시면 문어채비 사용 방법 설명한 거 있어요. 영상.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건너뛰고, 이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한번 빨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눈에 띄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제작을 한 건데, 제가 이걸 어디에다가 쓰냐면 그 슬로우 지그에다가 바늘하고 타이 있잖아요. 타이 대신에 제가 요거를 써요. 요거는 타이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 재질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요 재질이 뒤쪽엔 고무예요. 이게 좀 늘어나요. 앞쪽에는 반짝반짝처럼 오로라가 되어 있어요. 이게 햇빛이나 불빛에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 돼요. 지금 여기 불빛이 좀 어두운데도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그 문어 낚시 하면은 그좀 유인을 하려고 보면은 신라면 봉지, 뭐 홀로그램,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막 제기차기 할때그 제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물속에서 아무래도 펄렁펄렁 거리긴 하겠죠? 확실히. 근데 조류를 많이 타겠죠? 그죠? 조류를 많이 타면 뽕뚜를 더 그만큼 더 무겁게 써야 하고, 이프로는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막 제기처럼 막 뭉텅이처럼 막 그렇게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간단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요 재질이 좀 비싸요. 이게 일반 뭐 틴셀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막 있는 게 아니고 요 재질이 비싼 재질이라서 이프로가 그 이거를 구매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또 판매를 해야 되나, 또 작업량이 보면은 그 채비 만드는 것만큼 작업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심히 고민 중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날립니다. 조류에. 자, 이렇게. 요거는 웜 대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다운샷 쪽에다가 요거는 같이 한번 대처해서 하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일일이 요거를 다 잘라야 돼요. 작업하는 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일일이 자를 대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저 오로라, 저 눈에 띄네, 저그 오로라 저 고무를 하나하나씩 일일이 잘라가지고 가위질해서 또반 자르고 또 핀둘에다가 또 묶고, 이렇게 작업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대용량 핀돌에다가 만약에 애기를 끼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기가 끼우고 싶은 데다 끼우면 돼요. 여기는 뽕돌. 뽕돌 조금 밑에 있으니까는 뽕돌 쪽에다가는 달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핀돌인데 돌에다가 제가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근데 만든새는 요 묶는 게또 제가 그 실로 또 일일이 다 묶어야 돼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실끈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묶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요 핀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자기가 걸고 싶은데 걸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애기랑 같이 이렇게 걸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걸어도 되고, 조금 약간 떨어지게 걸고 싶다 그러면 요 위쪽 라인에 많죠? 요 대왕 핀돌의 맨돌의 위쪽, 밑에 쪽, 그리고 위쪽 보시면
크레인 맨두레 쪽. 그 이프로가 봤을 때는 크레인 맨두레 쪽. 이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딱 잠가주면 돼요. 이렇게 잠가주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다음 바닥을 긁으면 이렇게 유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류가 있으면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얘는 약간 이렇게 날리겠죠? 그래서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그래서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뭐다? 눈에 띄네. 너무 많게는 제가 제작을 안 했고 간단하게 싹 눈에만 살짝 탁 띄게끔 해서 유인을 할수 있는. 근데 요게 뭐 효과가 좋다 나쁘다 뭐 그거는 또 여러 또 의견들도 있죠. 근데 2%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기대감. 만약에 안 잡히더라도 요거를 해서 잡으면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아, 저거를 다는 게좀더 낫겠다 싶으니까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달고 그러죠. 그래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눈에 띄네. 근데 요거는 2%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걸면 나중에 밑 걸렸을 때다 끊어버리면 얘까지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문어 채비를 15개 구매해야 하면은 요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또 15개씩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비 가격이 많이 또 요거 눈에 띄네를 또 무한으로 또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왜냐면 요게 고무 재질이라서 여름에 날 뜨거울 때 사용하면 이 고무가 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재질상 어쩔 수 없는 또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서 약간 더 찰랑찰랑 자연스러운 또 액션이 나오죠. 이렇게 고무이기 때문에 그 비닐 재질 그 알죠? 막 푸석푸석한 거. 근데 고무는 이제 약간 막 난창난창거리는 요게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어부들이 땅끌이 할때 웜하고 요거랑 같이 해서 사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2%가 요거는 요렇게 아이템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뭐 아까 애기랑 가까이 쓰는 거 아니면 좀 위쪽에 아니면 맨 위쪽 크레인 맨두레에다가 껴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낚시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걸 아끼기 위해서 이 원줄 쇼크리더 줄 있잖아요. 쇼크리더 줄 아예 쇼크리더 줄 중간 정도에 매듭을 뭐 이렇게 쳐가지고 요걸 먼저 끼면은 나중에 밑에 거 터지더라도 요거 눈에 띄네는 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매자 분들이 이제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위쪽 크레인 맨두레에다가 끼워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기대감이 좋겠죠? 이 애기를 막 4개, 5개씩 사용하는 이유는 다 똑같잖아요. 좀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유인을 할수 있게 하려고 애기를 여러 가지로 쓰는. 그래서 그거를 애기를 뭐 한두 개 정도 줄이고 요런 눈에 띄네 요런 걸 하나 또 걸어 놓으면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고무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뜨겁게 보관을 하면은 녹을 수가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만 잘 하시면 되세요. 일일이 제가 실로 해서 감아 드려야 돼요. 그 작업량이 많아요. 이거를 막뭐한번 구매하실 때막 10개 막 20개씩 구매하시면은 제가 2%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채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눈에 띄는 아이템을 지금 제작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에 문어 채비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서비스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음에 만약에 주문하시게 되면 뭐 저번에 문어 채비 구매했는데 눈에 띄는 채비 받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마 몇개더 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거 구매하실 때는 제가 그 구매 문어채비 구매 옵션에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기본 수량
기본 그 채비만 구매하는 옵션, 그리고 채비 기본 수량에 요거 눈에 띄네 몇 개 플러스 몇 개 하는 거 해가지고 가격을 제가 그렇게 옵션을 변경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끊어 가실 때 한 마리라도 더 유인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요 눈에 띄네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프로가 자꾸 이런 거 아이템을 개발하고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이 프로 채비를 구매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그 아이템을 좀 그 머리를 굴려서 좀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는 이 프로 채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상에서 무조건 풍성한 조과를 이루라고 이렇게 하나라도 더 다른 조사님들 사용하는 채비보다 더 좋게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눈에 띄는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그 아이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른 아이템이 또 개발이 되면은 또 동영상으로 또 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TV의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